PC를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되면서 이런 게 가능해요. 자, 잡아요. 제가 이오리 댄스라고. 이게 이오리 댄스야. 춤추는 이오리. 이게 이오리 댄스거든요. 제가 개발했어요. 샌드맥님이 엄캔을 개발했다면 나는 2000에서 이오리 댄스의 창시자인데, 근데 보통 실전에서는 다 BCD로 BCD를 눌러서 이것만 해. 이게 뭐냐, 아머무드. 황금색 갑옷을 입은 무드라서 절대 공격을 안 멈추는 거야. 공격을 안 멈춰.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거지만, 자, 아머무드랑 카운터 무드를 까면 상대를 날려버려요. 상대가 봐봐, 나랑 막 티격태격 K랑 나랑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어. 그러다가 내가 달려가서 새끼 죽어라! 아이씨 실수했다. 아 실수했네. 실수했네.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. 죽어!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백탑하고 도발까지. 도발하면 스트라이커도 하나 차요. 자 콤보 데미지 봤죠? 이게 카운터 무드의 용도예요. 그 다음은 이제 그냥 파워센 무드일 뿐이야. 파워세고 초필색이 막 아무 때나 나가고. 대부분은 그냥 아머를 까고, 아머를 깐 다음에, 왜냐면, 다음 생각도 해야 되니까. 이렇게 끝내고, 계속 무적무드를 괴롭힙니다. 무적무드를 계속. 무적무드를. 그리고, 여러분, 이런 게 있어요. 아머는 경직이 강해져서, 봐봐요. 봐봐. 약공격에서,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, 뭔가? 약공격이 강공격만큼, 약공격이 오히려 강공격보다 경직이 더 길어져요. 그래가지고 아머무드랑 카운터무드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약공격에서 연습기가 가능해집니다. 이런 게 돼요. 봤나요? 신기하지 않나요? 강공격에서도 안 들어가던 연습기가 들어가. 퍼포 공공표도 좋아요. 공공표는 불마급으로 마스터하면은 공공표도 최강급이에요. 할 우려가 높아요. 이렇게 아이씨 이런 식으로 봐봐요. 공공표도 한방 콤보가 있어요. 자 다시요. 아 나 진짜 그렇지 그렇지. 페넘 콤보 마지막에 장전 나갔으면 한방 쿄 간지 콤보. 이거 진짜 잘하는 사람만 쓰는 거야. 근데 내가 썼잖아 지금. 쿄 하지도 않던 내가 썼잖아. 대단하죠. 마지막에 안 맞은 거 버그예요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아무튼간에 간지 콤보 여기서 이렇게 실용 콤보. 이건 실용 콤보. 아무튼 여러분, 예, 절명 콤보였어요. 제가 보여드렸어요. 큐 콤보. 어디 가서 자랑하세요. 베논 TV에서, 베논 방송에서 큐 절명 콤보 봤다고. K 콤보 한번 보여드릴까? 자, 이렇게 아머를 까고요. 여기도 약공격에서도 강공격 이상의 경직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가지고, 이런 걸 해줘야 돼. 아씨. 이런 게 된다고. 아우. 이거는 잠깐, 그러니까 뭐냐, 잠깐 실패한 척 한 거예요. 그래, 이거 봐,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. 그리고 아무튼 이런 거예요. 자, 이거 어려운 콤보를 맞추면 이상하네. 아무튼, 예,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. 마리 콤보도 있어, 마리. 마리 섹스 콤보가 이게 여러분 대회 때 소년도 많이 맞은 거 봐봐요. 아머! 자! 잘 가라! 아이씨! 아쉽다. 한 대 더 때렸다. 오, 씨발! 졌다. 이거 들어갔으면 이긴 건데, 졌네. 자, 동네 형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. 막판이에요. 한 대가 덜 들어갔다. 한 대가 덜 들어갔다. 전 한중전의 명장면을 제가 그대로 재현해 줄게요. 아씨.
대충 이런 겁니다. 대충 한 대를 덜 때리긴 했는데 그래도 죽을 거예요. 죽어라 소년! 시야 한 대 남았어. 이렇게 마무리 이겼어. 우승 1,000만 원 획득. 우승 마지막에 약발 한 대 때려서 이겼어. 그리고 또 여러분이 킹알못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오늘 자비를 베풀어서 좀 보여드릴게요. 나한테 누구 갤럭티카 팬텀 맞추는 미션 주는 사람 있으면은 아마 크게 후회할 거야. 아 이거는 잠깐만 사도 20년 만에 해봐가지고 실수했어요. 이상하다. 어떻게 하는 거였지? 이거를 이 콤보를 20년 만에 해봤을 수도 있잖아? 아니 왜 안 나가? 이상하네. 대충 이런 거 맞는데? 아니! 어쨌든 맞추긴 맞... 아 왜 안 나가! 혹시 쿨라라서 안 되나? 상대가 쿨라면 안 되나? 그래서 최방대로 하면 카이가치 데릭스카 판터미 시작. 이상하다. 데릭스카 판텀! 아 맞춘 거랑 마찬가지. 그리고 여러분 최강계가 왜 센지 알려줄게요. 왜 최강계를 자꾸 최강이라고 하냐 이러는데 최강계가 최강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없어. 지가 이렇게 계속 모아. 이렇게 지 혼자 막 날아다니면서 여기서는 이 차례에서는 꼬챙이가 3번까지밖에 안 돼요. 4번 되면 너무 개사기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히히 넌 뒤졌다. 아바! 아 이게 안 되네. 야! 이렇게 이러는 거야. 이게 진짜 개 최강이야. 그리고 상대 아무한테 막 이렇게 막 날아라 비행기 하면서 막 도망 다녀. 오키 날아라. 상대가 온다 싶으면은 봐봐 이제 상대 점프 뛰다. 오키 자 오 왔다. 아이고야. 하여튼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니까 2000에서 가장 짜증나게 하는 캐릭터.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. 봐봐요. 상대 쓰러졌잖아. 이게 무적이야. 무적이라니까. 이렇게 된다니까. 일단 K부터 못 보신 분들을 위해 K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뒤지게 맞아 막 뒤지게 맞았어 내가. 그래서 K 에너지 조금 남았어. 그런데 여기서 상대가 뛰었어.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. 페일이야! 맞았다! 즐거웠다! 야! 상금 내놔! 즐거웠다! 역전! 이게 2000의 재미야! 끝까지 방심할 수 없어! 한방 콤보야, 한방 콤보. 승용권 맞췄는데. 아무튼 이건 별거 아닌 콤보인데, 그래서 봐봐요.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일단은 스트라이커 하나 플러스 기가 3개 있어야 돼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해놓은 제테크의 대과야. 제테크의 대과. 타코마 조스트가 되게 무서워. 타코마도 참다 한 번만 걸려 이 새끼야 막 이런 느낌이야.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자 감 잡았어. 잘 봐요. 이렇게 여기다 특수기가 들어가고 딱 했으면 거의 한 방에 죽는 거예요. 이렇게. 아유 씨! 이렇게 한 방이 끝내는 거야. 한 방이야. 이거를 소금 회장은 실패하지 않아. 그래서 이렇게 한 방이 나온 거야. 얘도 재테크의 대가. 다시 요번에 선발할게요. 으아! 봤지? 타코마 처음 해봤어 태어나서. 타코마 처음 해봤는데 지금 새끼한테 입맛 초절명 연습기 거짓말. 에너지 한 줄 반다는 거야 이거. 에너지 한 줄 반다라 이거 맞으면. 이게 이런 게 재능이야. 이 치코크 잘하는 게 재능이 아니야. 이런 게 재능이야. 알겠죠? 아무튼 아 이거 자 여러분 마공 장세스 장관이 진짜 개쎄. 뭐가 개쎄냐 잘 봐봐요. 사악한 마공 장세스라고 불렸어. 2000에서 거의 정파와 사파를 나누는 기준급이었어 이 캐릭터가. 잘 봐봐요. 자
얘는 나한테 잘못을 한 게 없어. 잘 봐봐. 얘는 나한테 잘못한 게 없이 그냥 나한테 점프 공격을 했을 뿐이야.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. 아씨. 네,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일어나요. 기다려봐요. 내가 얘를 태어나서 거의 처음 해보기 때문에 기다려봐요. 이거야 이거. 이게 말이 돼? 아니 점프 한번 뛴 거밖에 없어. 점프 한번 뛰다가 입구에 맞았을 뿐이야. 그런데 이렇게 돼. 기한계로. 잘 봤죠? 이게 마공 장치스예요. 얘도 최방이랑 똑같이 오지마 오지마라 이 새끼야 하면서 기모하는 이렇게 길이 묻는 거야. 그래서 암호가 뭐야 이거 뭐야 뭔 일이 나는 거야. 이렇게 모은 다음에 안녕 뒤져라. 자 멈추지 않는 암호 모드. 멈추지 않아요. 이건 아무리 때려도 멈추지 않아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카운터 모드 용도 또 하나. 카운터 모드 용도 있는 캐릭터 또 하나. 이건 저도 연습해둬야 돼요. 근데 카운터 모드를 깠을 때 대박 콤보를 뺄 수 있는 애가 있어요. 우리 흑형, 흑형 세스. 이거지 이거 이거. 이걸 할 줄 알아. 이거 제가 한 번에 이만큼 달았습니다 여러분. 이럴 때 카운터 모드 용도가 있는 거예요. 이효리뿐만 아니라 세스도 이렇게 카운터 모드 용도가 있어요. 근데 카운터 모드는 되도록이면 안 까는 게 맞아요. 이게 한방 콤보예요. 한 번에 이만큼 달았어요. 와 이렇게 이럴 때 그래서 죽일 수 있을 때 죽여버려야 돼요. 이거를 제가 좀 연습해둘라고 해요. 네, 1타! 원래는 이렇게 어깨치기로 끝내는 건데 어깨치기보다 이 초필 1타가 더 많이 달아요. 그런데 2타가 안 맞기 때문에 상대가 쓰러지면서 스트라이크 부르면 맞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는 쓰면 안 돼요. 피니시용으로만, 피니시용. 그러니까 이 빨간색 모드는 거의 나올 일이 없고 노란색 모드에 대한 이해도만. 예, 이건 근데 거의 쇼맨십인데 제가 보여드린 아까 이오리랑 이 세스 얘네만 실용적이에요. 잘 봐요. 이렇게 공방하다가 상대가 구석에 짱박혀가지고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재빨리 이렇게 한 다음에 빵! 아유 씨 실패했다. 봐봐 상대가 구석에 짱박혀있어. 그러면 이렇게 빵 깐 다음에 아니 왜 이래? 아니 왜 이래? 왜 안 돼? 아이씨 왜 봤냐. 여러분 저는 그냥 아!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콤보예요. 어려운 콤보예요. 네, 어려운 콤보라서. 아무튼 뭐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죠. 콤보. 그러니까 무한 콤보. 조스트 무한 콤보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. 개판이 된 게임이 무한 콤보를 절대 하면 안 돼요, 당연히. 자, 제가 쓰는 조 스트라이커는 넘어진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기능이 있어요. 잘 봐봐요. 자 어떻게 막 뒤지게 맞았어요. 뒤지게 맞다가 잡았다.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어! 자! 어우 끝났다. 이겼다. 두 번만 무한 두 번만 써도 이래. 봐봐요. 이러다가 한번 기습적으로 이마다 겹쳤어요.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겼다. 그럼 상대는 이제 손 놓고 내가 실수하기만을 기도해요. 그런데 난 실수라.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겼다. 우승. 자 배롤 우승. 상금 2720만원 획득. 이겼다. 역시 난 잘해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무한을 한 연속기당 스트라이커를 1회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. 2회 이상 허용하면 안 돼요. 무서워. 핵이 없어. 조스트 호출! 이겼다! 조스트 불렀는데 그냥 이겼어. 이겼어. 자, 여기서 잘하는 척? 잘하는 척 이런 멋있는 콤보 써주고 이겼다! 결국엔 무한전입니다. 이렇게 돼요. 원래는 금지해야 되는데 장갑차라는 놈이 그렇게 쓰고 싶었는지 중국에서 금지하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내가 드러운 꼴을 당했는데. 잘 봐요. 이게 1프레임이야 1프레임. 클락 잡기랑 똑같아. 가장 빠른 공격이야. 아휴 이런 초딩 새끼. 아
아유 초딩 새끼. 아유 초딩 새끼. 너무 쉬운 거예요. 이거는 뭐 그냥 쓰레기야. 그래서 린무아는 여러분도 지금도 쓸 수 있어요. 이렇게 잘하는 척도 좀 해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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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척도 좀 해주고 딴 거 섞어서 멋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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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지. 손해 새끼가 나한테 이걸 쓰면 이러더라고. 멋있지 뭘 멋있는 척을 해. 아유 씨. 와 이렇게 해준 거야? 쉬운 거야? 이거는 소고기랑 핸드마랑 한다. 베니는 한 방 있어요. 베니 한 방은 근데 거의 소냥만 쓸 수 있어요. 카운터 모드 콤보 있어. 어나더 스트로 카운터 모드로 하는 베니 한 방인데 그건 신의 손을 가져야 가능해요. 소냥이 실전에서 쓸 줄 알아요. 야 근데 소우기 핸드마랑 하기 어려운데. 야 우와 한방 콤보야. 한방 콤보. 야 아 그래요 3대2에요 아 그러니까 스코어 뭐 다시 시작했나 보구나. 어? 저런 짓을? 저건 경솔했다. 이러면은 질 수 있어요. 이러면 질 수 있어. 아 마우스 치워드릴게. 이러면 질 수 있어요. 경솔했어. 소우기 뭐하러 저런 짓을 했지. 경솔했어. 3대2다. 네 이거 충분히 질 수 있어요. 아 충분히 질 수 있다고 하자마자 끝. 4대2네요 야 끝났다. 끝났어. 소우기 이거 처음에 모르진 않겠지. 끝났어 끝났어. 아 이건 안해. 이건 안해. 이건 아는데 구석에서 하는 걸 모르는구나. 야 구석에 몰아놓고 카운터 모드 까서 아까처럼 없애버려. 베논이 방송에서 보여. 베논 방송을 보면 알잖아. 달려가서 카운터 모드 팍 까고 연습기 하면 저거 데미지 끝나요. 저 에너지 끝나. 가 달려가. 아이 이런 걸 모르는 거야. 이런 걸 몰라. 카운터 모드 까서 끝났어. 아까 제가 보여준 있죠? 이효리 댄스 라이브 보여준 거. 점프 강손 강손 장풍 야구토맨 했으면 끝났어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경험이 공공은 경험이야. 공공은 경험. 봐 이걸 처리 못했더니 후환이 있잖아. 근데 내가 오늘은 그래도 소옥을 응원하면 안 되긴 하니까. 근데 소옥 안타깝네. 아 봐 너무 몰라 너무 몰라 너무 몰라.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. 봐 너무 모르잖아 이길 수 있었던 거를. 잘 막는다. 끝났어. 바락하지마. 끝났어. 근데 한번 잡으면 이겨요. 근데 마리가 기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. 아이씨 봐 제가 아까 보여줬죠. 최범기 암호가 얼마나 왜 최범기가 최강인지 보여줬었죠. 봐봐 이게 암호야. 암호의 특성 보이죠. 공격을 멈추지 않아. 암호의 특성 보이죠. 공격을 멈추지 않아. 근데 저 암호무들을 기만 모아가지고 암호로 모는단 말이야. 그래서 최범기가 진짜 드론 캐릭터 맞아요. 봐 도망가잖아 그다음. 그리고 또 도망가고 위험하다 싶으면 스트 부르고. 뭐 1시 46분이냐? 자 이거 봐봐요. 스트 모으는 거 봐. 장프 상대 2차에서 스트가 없을 때 상대 장프 올 때 도발을 해버리는 거야. 도발이 무진장. 와 이거 봐봐요. 한 방 나왔어. 테스스트가 이렇게 발로 찬 다음에 뛰어오는 동안 계속 때리는 거야. 이게 테스스트가 사기야 사기. 한 방 나온 거 봤죠? 뽀록이에요 물론. 뽀록이지만 오! 와 지렸다. 아 그렇지. 한 방에 한 방 한 방. 이게 사악한 마공 장세스야. 이게 바로 이게 사악한 마공 장세스야. 그래서 그냥 분명히 핸드만은 뭐 누르면서 봐. 오오! 아 역시 뭐 모르는 게 잡아! 아 역시 안 돼. 어려워요. 일단은 이효리가 2차전에서는 쓰레기예요. 승용권이 무적이 아예 없어요. 야 핸드마 선수 아주 잘했어요. 방금 장풍이 오는 거를 도발을 눌렀어요. 도발을 눌러서 여러분 장풍 한 대 맞고 요만큼 달고 스트라이커 하나 모는 건 개이득이야. 장풍 한 대 맞고 스트라이커 하나 채우는 건 개이득이에요. 그래서 장풍 올 때 봐 스트라이커를 잘 활용하는 게임 해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야. 전략 되게 심오해요. 도발조차도 활용도가 있어. 도발을 잘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. 도발을 하면은 빈틈이 무한대야. 진짜 커 빈틈이. 대신에 스트라이커를 하나 채워줘요. 그래서 도발 버튼을 눌러서 스트라이커를 채우는 기본이 뭐냐.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
너무 흥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상대를 날리는 공격을 한 다음에 상대가 날아갔을 때를 대비해서 스트라이커를 채우는 거야. 도발을 해. 그럼 상대가 날아갔다가 때리러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해. 그렇기 때문에 안 맞고 스트라이커를 채울 수 있거나 아니면 가벼운 거 한 대 맞는 거예요. 물론 예외는 있어요. 굉장히 쿨라 똥꼬가 시려우니 이런 거 있을 때는 도발하면 큰일 나요. 도발했다가 그냥 그쳐져서 끝나요. 아, 저기서 찍지 말아야 돼. 속이 저걸 모르겠네. 저걸 한다면 찍지 말아야 돼. 찍지 말고. 찍지 말라니까. 아유, 속이 너무 모른다.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다. 찍지 말라니까. 찍지 마. 찍지 마.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